우리가 하는 일이 병원 쪽 일이고 환자분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돈에 너무 연연하지, 연연할 수밖에 없지.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. 근데 너무 그렇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. 우리가, 제가 그 지금 9년 차인데 잠깐 한 2개월 동안 쉰 적도 있고 막 그냥 아예 병원 일을 때려칠까도 생각해 본 적도 있고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그렇게 해봤는데, 그렇게 3자에서 객관적으로 방선사를 봤을 때,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을, 모든 분들을 봤을 때, 그리고, 객관화를 하잖아요? 그러면은, 또 달라요. 지금 몸 담고 있으니까 모르겠죠.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직이고,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, 예를 들면 뭐, 다른 직종이야. 병원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어. 근데,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을 봐봐. 와, 때깔 좋지. 뭐 가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. 요즘에는 대부분 그냥 이런 거 있는데 다릅니다. 그러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. 이거 확실히 말해주고 싶어요.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.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이 일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일이에요.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고 대학병원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요. 우리 그냥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멋있고 자부심 가져도 될 일이니까.